광주민심문 애독자와 광주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문화부장 신춘 좌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격 좌담에 앞서 오늘 나오신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자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전당 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유재환 전남대 불문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5년 11월 25일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우리 순서대로 그 평가를 한마디씩 먼저 해 주시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지난번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 측에서 1년을 맞아서 내놓은 성과를 보면 그동안에 뭐 260만 명 이르는 뭐 관람객이 다녀갔다. 그리고 뭐또 상당히 그 공연했던 콘텐츠도 여러 가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관광객이 그 많이 다녀갔다라고 하지만 그걸 이제 측정하는 방법상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했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이거야말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갈 길이다라고 하는 그럴 정도의 킬러 콘텐츠가 그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운영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1년이 넘었지만 아시아 문화의 전당장 하나도 제대로 임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실제 정부에서 2014년에 개원 전에 냈던 보고서에 따르면 뭐 우리 지역에 정말 3만 6천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도 이 평가에 뭐 후하게 주고 싶지만 꼭 그럴 수만도 없는 그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예, 개관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세계 복합문화기관들이 보통 개관하면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한 5년 정도 걸린다든가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번 개관은 정말 실망스럽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시아문화전당이 뭐 하는 곳인지, 시민들이 저 안에서 죽일 건지 장일 건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계는 260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특정 전문가 집단에 치중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일단 시민들이 전당이 뭐라는 곳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친숙감이 굉장히 없는 공간이 지금 돼 왔어요. 이 이유를 따져보니까 우리 지금 국정농단에 축에 있던 박근혜 최순실 이런 게또 개입이 됐구나. 물론 실무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큰 것이 청와대부터 또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이게 안돼 있어요. 이걸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시스템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저 정도밖에 될 수가 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늦었지만은 잘못됐지만은 이제 곧 정권이 바뀌면은 새 정부에서 정말 공을 들여서 진정한 오픈을 진정한 개관식을 다시 해야 된다.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인구 한 148만의 도시에 저 정도의 매머드급 문화 시설이 들어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뭐 광주가 좀 자랑스러워해야 하겠죠. 하지만 규모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이제 그 규모에 맞는 운영 인력이라든지 그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당의 효과, 광주 효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박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다음 이병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에서 접근해 본다면 광주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거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전당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어디든지 그 효과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든지 아니면 경제적 효과든지 모든 부분에서 문화적 효과든지 그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지금 이제 전당에
어떤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차후 향후 과제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다시 한번 점검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 당면 과제를 얘기하실 때 운영의 문제하고 콘텐츠의 문제가 이제 계속 거론되는데요. 운영과 콘텐츠는 서로 맞물려 있죠. 예, 운영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킬러 콘텐츠를 논할 단계는 아니에요. 콘텐츠가 많이 양산이 되면서 거기에서 킬러 콘텐츠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당이 지금 전당장이 직무대리로 돼 있고 또 문화원이 있지만은 또 이원 체계로 돼 있잖아요. 전당장이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실제 어려웠다. 그 다음에 문화원도 어떻게 하냐. 전당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하기에 급급하더라.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제대로 된 전당장 밑에 전당을 꾸려갈 수 있는 전당 조직체계 있잖아요. 그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인 예산이 들어가면서 또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이걸 폐쇄적으로 아무리 예산이 많고 조직이 인원이 많다 해도 폐쇄적인 구조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하는 분위기도 지나치게 폐쇄적이야. 지역사회 교류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서울 중심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시아를 품고 세계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이 장르도 뛰어넘고 인종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옵니다. 운영과 콘텐츠 문제는 맞물려 있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얘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건 조금 전에 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전당의 지속 가능성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만 먼저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운영의 주체가 국가였다가 지금 문화부로 갔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는 전당의 운영 주체가 이제 광주가 되지 않을까. 지역 사업으로 지금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시민들, 전문가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 주체 문제는 그 문제는 지금 뭘 얘기냐면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면의 고용의 문제, 모든 게 지금 거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앞으로 지금 전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전당 자체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전당의 지적 상호작용, 이게 지금 이제 뭘 얘기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거죠. 뭐 행정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이건 그 생물학이나 물리학 쪽에서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부의 어떤 충격이 있을 때 그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좀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스스로 그 외부의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 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거기에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지적 상호작용입니다. 전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미래 비전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지적 상호작용에서 수많은 지적 상호작용, 거기는 이제 담론의 문제가 있겠죠. 모든 걸 포함해서 이루어져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지금 전당의 문제에서는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이 방향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에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운영 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당은 지금 당장 16만 평방미터나 되거든요.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그 문화시설이 2013년 유럽의 문화수도를 냈던 그 마르세유의 뮤셈이라고 하는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3.7배 정도 작아요. 한 4분의 1배밖에 안 되는데 4만 4천 평방미터 정도. 그런데 운영 인력이 123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전당에 150명인데 50명은 행정 인력이에요. 그러면 이건 빼고 100명입니다. 문화원에 100명인데 거기에 정규직이 90명, 그다음에 1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90명인데 이 90명도 전문 운영 인력보다는 도처에 최순실의 그런 비선이라든지 이런 게 작동해가지고 작용을 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123명 대 여기에 90명에서도 전문 운영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 큰 등치에 그 안에 골조라든지 뼈대가 엉망이어가지고 전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4월에 법인화로 가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평가를 그렇죠. 그 네.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자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불가능을 또 가능케 하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별법 자체도 저는 뭐 개정할 수 있다,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2014년에 문체부에서 낸 보고서가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관 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해서 실무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도 필요 인력이 600명이라고 예상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라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여기 추계를 하고서도 실제 없기는 뭐 150명도 안 되는 그런 인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좀 그 아쉬웠던 게 우리 지역사회와의 그 교감, 공감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높아져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민주평화교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평화교류원이야말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민주평화교류원 말 그대로 민주평화를 위한 교류를 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표가 세 가지였는데요. 교육과 연구 그리고 교류였거든요. 말하자면 민주평화교류원이 지금 아직도 개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아프지만 그 현실은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교류원이 사실상 작년에 제대로 개원이 됐다면 아시아 국가들한테 그 개원 효과를 훨씬 더 넓게 우리가 그 홍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어떤 그 정체성의 문제도 우리가 알릴 수 있었는데 광주에 소재하고 있지만 지역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어떤 기관 완전히 이건 우리 지역하고는 관계 없는 기관처럼 행동해왔고 또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맡아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정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우리 광주를 아시아의 그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어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그걸 지역민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관심 갖고 살펴보고 활용하고 이런 게 이제 시민의식의 기본적인 그 저희가 전제가 그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민주평화교류원의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는 풀어내야 된다. 예. 또 이게 오래 장기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일 빌딩에서 총탄 자국이 그 네,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와 이것도 연관지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그 딛고 넘어갈 건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결국 지역사회 소통이라고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가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당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그 수단인 거거든요. 교두보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광주가 그렇죠. 되겠느냐 이걸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법안에 들어있던 5대 예산이 있어요. 정말 이거를 왜 활용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 공적 대외원조를 아시아 국가들한테 대외원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광주가 그 속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 수도가 되는 거지 이게 교육과 교류 여기에 비용을 쓰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중심국가로서의 그 위상을 확립하자면 적극적으로 정말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또 그 사람들 불러서 여기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또 열어주고 가장 큰 건 그런 것 같아요. 전당이 무슨 전당의 비전과 기능이 뭔지를 그 개념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부터가. 이 전당은 원래 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뭐냐면 여기는 창조의 공간인과 동시에 교류의 공간이고 또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교육을 또 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그 문화적 혜택을 향유하는 그 5대 원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원리라든가 비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전당이죠. 전당만 가지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지역과 광주 시내의 동구부터 광산구까지 전체적으로 여기가 문화 발전을 일으키면은 그게 이제 변전소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가 되고 광주 전체를 문화도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 컨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컨대 아시아문화 전당 같은 경우는 국립이잖아요. 그럼 광주시하고 협의를 할 때도 아이고 국립인데 자치단체에서 뭘 요구를 하느냐 이런 건방진 사고를,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문화기관들끼리는 서로 교류 소통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려면은 그런 협업이 굉장히 그렇죠. 필요한 건데 아 우리 국립한테 자료 요청을 해? 이따가 건방진 사고를 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컨텐츠의 원천인 그 문화자원이라는 것이 아시아 문화자원을 통해서 그 비빔밥을 비벼서 세계적인 음식, 세계적인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아시아 문화자원의 근간은 먼저 광주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광주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문화자원을 끌어들여서 그걸 잘 협업을 통해서 창조적 콘텐츠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를 아예 제껴놓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간단한 지금 사례가 민평의 문제만 봐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민평의 개관은 지금 거기에 탄 흔을 지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평이 뭐예요? 민주평화교회. 시청자들이 모르니까 뒤에서 말하면 안 돼요. 잘하셨습니다. 민주평화교류원에 탄흔인데 탄흔과 탄심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은 탄흔을 복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탄흔만 얘기하는데 탄에 담긴 마음은 탄심인데 그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담긴 탄심을 왜 지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소통의 부재가 온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일방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과 주변에는 요새 지금 자주 제가 쓰는 얘기입니다만 중심을 요새 탈중심주의가 유행인데 그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개방성을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고 그리고 그 그들로부터의 중앙으로부터의 다양성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렇게 수혜를 너희들은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폐쇄성 자체는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지역과의 소통의 부재를 나올 수밖에 없음 지금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부터 저 우리가 허물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그 지적 상호 전당의 지적 상호작용을 얘기하면서 그 방향 정립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유럽 지중해만을 다루고 그러니까 남유럽만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아를 전체를 다룬다는데 그 지리적 아시아인지 엄청난 아시아를 그걸 어떻게 다루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제 전당장이 공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뭐 지역 고용 효과는 아예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전문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연계선상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젊은이들, 우리 문화 전문대하고도 전남들이 만들어놨는데 거의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 전당처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해외 유수 문화도시들의 그 문화시설들이 최근에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이 이런 식으로 됐다가는 짧은 기간 안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예술박물관, 영국 셰필드의 전국대중문화센터, 전국대중문화센터는 1년을 못 넘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당이 지금 개관하고 난 뒤에 뭐 올해 가서 2020년에 4월에 법이나 뭐 평가를 받고 그 이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이게 이루어지고 뭐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 재생만 가지고도 얘기할게요. 그 구도심의 그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 뭐 인프라 만들어낸 게 그 도시 재생인가요? 도시의 기능을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도시 기능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당에 저걸 들어와서 가지고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쪽 동구에 도시 기능 회복이 됐습니까? 광주의 도시 기능 회복이 됐습니까? 이건 전당만이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치권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마르세유에 있는 뉴셈 그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 얘기했는데 우리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데 2013년에 개관을 했고 2014년에 인구 86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 200만 명이 그 관람객이 왔습니다. 그리고
표를 끊고 들어간 기획전시만 65만 네. 명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전당은 지금 표 끊고 들어간 그 관람객 수를 발표를 안 해버리거든요. 예. 고용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의 소장 작품만 해도 2014년 10월 기준으로 34만 9,271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그들은 지중해 문명만 다루는데 지중해에서도 그들의 의제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게 관련된 물, 환경, 문화 문제, 특히 이제 이들이 문화를 집어넣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당에 와서 봐야 할 게 얼마나 뭐가 있나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는 전문 운영 인력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는 운영 인력은 다른 데 배치해도 얼마든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순환 보직식으로 계속 돌아가 버리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가 좀 전에 극단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당 문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을 맞이해서 지금 문화전당과 관련된 활성화 문제라든지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앞으로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떻게 국가에서 아니면 대선이 끝난 이후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당은 단순히 전시나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당의 가장 핵심적 기능은 창조적 기능입니다.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문화 창조 융합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그 전진기지로 여기다 얹혀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아이플렉스라고 동구에도 좀 들어서 있고 또 중국 같으면 심천 같은 데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기 것을 그 컨텐츠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이 전당이 그런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컨텐츠를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전당 개관, 그리고 초성 사업이 광주의 문화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못했죠. 무슨 얘기냐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주선이 하나 내려앉았어요. 그 우주선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데 그 이제 우주선이 그 전당이에요. 우주선 안에서 밖을 바라보니 광주를 바라보니 이게 생경한 거죠. 저게 뭐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주선 저건 또 뭐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우주선이 내려와가지고 어찌니까 전당이 광주의 문화 생산의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실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그리고 더 한 가지 광주 이제 문화도시 하고 싶거든요. 정치도시가 아니고요. 그 정치하시려거든 대선이라든지 이때 오지 마시고요. 평상시 때 와셔서 그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비롯해서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이제 누가 제대로 풀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 진정성을 좀 우리가 그 바라봐야 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정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살기 위해서는 창조원에 여러 가지 랩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얘기하는 거지만 이 랩실에는 우리가 내줘야 돼요. 공간을. 가령 IT 기업이라든가 뭐 모든 그렇죠. 그 기업들에게 원하는 데는 그 랩실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부딪혀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 공간을 개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거기 와서 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원해주고 그 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결국 전당을 통해서 콘텐츠 밸리, 콘텐츠 산업을 그렇죠. 정말 집적화시켜 나가는 이제 콘텐츠 밸리에 우리가 정말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0년 후를 내려다보고 정말 그 후보 측에 큰 그림을 줘야 되고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광주 시민들한테 정말 그 물어야죠. 잘 뽑아야죠. 이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